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지난번에 드래곤을 다 잡고 나서 마을로 돌아왔죠. 일단은 심장과 드래곤 알을 넣어주고, 드래곤 숨결도 구해왔지. 드래곤 숨결은 어느 정도가 값어치가 적당할까? 마침 바로 옆에는 금블럭 1843이가 적당해 보인다. 아니다. 드래곤 숨결이 보니 겁나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너무 227? 48, 156 정도 하지. 너무 비싸면 이걸로 나중에 노가다 뛸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해야 돼. 자, 이제 그 뭐야, 솔라 패널을 다음 단계로 또 올릴 수 있게 됐어요. 이거 가지고 이걸 아마 쭉 보면은, 네, 솔라 패널 지금 6단계에서 7단계로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 티어는 드래곤 알이랑 4단계. 올라가는 건 좋은데 점점 이제 비싸지니까 문제야. 야, 하나당 2천, 아, 200만 짜리야. 그 다음이 아마 드라코닉일걸? 드라코닉 에너지 코어가 필요하구나. 와이번 드라코닉 이게 필요하니까. 일단은 이거는 제쳐두고. 자, 이제, 인퓨징이 필요한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와이번 등급까지 또 올려야 되니까. 아, 진짜. 청금석이랑 다이아랑 드라코닉 코어. 돌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철이죠. 네, 아마 내 기억으로는 이건데 아닌가? 까먹었어. 아내가 철블럭이었군. 아쉽다. 거의 맞췄는데. 어? 이것도 아니야? 그냥 일반 돌이야? 어? 괜찮아. 아이씨, 잠깐만. 계속 틀리네. 아이, 잠시만. 드라코닉 코어도 필요하잖아. 비슷하게 날 기억하고 있었는데, 완벽하게는 기억해내지 못했어. 아무데나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아, 그 솔직히 이거 세 칸인지 뭐 이거 굳이 안 따져도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가 봤던 그 설명서에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서 내가 그걸 그냥 계속 그대로 진행하는 거지. 굳이 이대로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아마 이렇게 해도 될걸? 잠시만, 이걸 이제 다음 단계로 올려야 되는데. 아, 전기도 넣어줘야 되는데. 아, 초냉각 그런 거 만들기 귀찮은데. 잠시만. 일단은 이거 와이번 등급 올려야 되니까 다이아랑 와이번 코어랑 드라코닉 코어랑 드라코닉 블럭. 일단은, 아, 이건 아니구나. 하나 넣고, 그다음에 드라코닉 코어. 이건 코어. 다이아. 나왜 다이아 안 꺼내니?
이걸로는 안 만들어지는 건가? 잠시만. 높이가 안 맞나? 어, 되네. 되는데 이제 전기가 필요한데 얘를. 자, 여기다 전기 공급하면 신기로운 방법 바로 이걸 쓴다. 아, 이걸로는 지금 많이 힘든데 작업이. 자, 여기 있냐? 있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짜잘한 걸로 반짝 채울래. 128짜리는 택도 없고 512? 어, 2048짜리. 하늘에 빛이 없나? 아씨, 나뭇잎. 오케이, 이게 돼. 어, 뭐야? 이게 뭐 있었지? 아. 다 됐나? 태양열이다 보니까 위에다 쌓아두면 아래쪽에 빛이 안 들어가. 이번엔 오케이, 됐다. 급조된 작업이었지만 금방 해결했다. 열심히 만들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이런 모드팩에서는 금방 후딱 만들고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 아씨, 이거 BMC가 안 달리네. 잠시만요, 계산 좀 합시다. 일단은 8192 곱하기 4 더하기 35581 더하기 207320 더하기 16 888 더하기 16888 더하기 1134는 여기에 지금 저 와이번 에너지까지 합쳐서 56579. 오케이, 56579 값이 갑자기 확 뛰네. 돌 또 넣네. 늘 하던 대로 앞뒤로 하자. 세 칸 떨어뜨리고. 여기. 어, 잠시만, 여기는 하나, 둘, 아, 맞네. 어떻게 하면 전기를 공동, 평등하게 다 배분을 할 수 있을까? 잠시만요. 왔다 하면 일단 저기까지는 되겠고, 이렇게 하고, 완전. 아,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든 안 되네. 오케이, 일단 잠을 잡시다. 태양열 발전기는 태양열이 빛이 있어야 돼. 밤이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
델라카님 불러 내게. 하트 하나에 6개. 뭐야 이름 뭘로 돼있어? 드래곤 하트인데? 뭐야? 아 내가 지금 EMC가 없구나.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였어. 뭐 어쩐지 뭐 이상하더라. 아무리 굴려도 굴려도 뭐 나올 때가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코어 일단 이 안에 이거 넣어주고 넣고 대부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을 기준으로 다 박아놨어요. 이거 하는 동안 그거나 만들자, 시계. 만드는 게 빠를까, 아니면 시계, 저게 만드는 게 빠를까, 시계를 만들어서 가속하는 게 빠를까. 시계, 흑요석, 자광석. 그냥 시계 없지. 그다음에 다크매터가 4개, 자광석, 흑요석. 그래도 EMC는 참 만만치 않네. 헐. 일단, 헐. 아, 다크 이거 때문이 아닌데, 뭐지? 아, 일단 떠나네. 헐, 그래도 안 되는 거네? EMC가 너무 많이 부족해. 이거 언제 기다리냐? 위더작 한 번 더 해야, 몇 번 더 해야 돼. 이거 다 벗고. 아 그래. 어차피 지금 굳이 비행할 필요 없으니까. 지금 넣었으면 이 전력 이 양으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가능하겠다. 오케이 됐다. 나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제. 북한정 어? 왜 안 돼? 야. 왜 안 올려지냐? 설마 이거 EMC로, 아니, 컴픽으로 막아둘 수도 있어, 이걸? 오씨.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거? 이걸 강제로 시행시키는 키 있지 않아? 손에 들고 있는 상태로 시행시키는 키. 아머 이펙트 말고 차 체이지 모드.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